공수님도 안녕. 3월호 편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평을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집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3월호 평은 난도는 중상입니다. 이유는 20문제 중에 표가 4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중상 정도로 보이고 표는 13번, 17번, 19번, 20번 이렇게 4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풀어봤는데 조절을 난도를 좀 잘한 문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문항도 있어서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유형들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문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뭐 10번의 카드 게임, 14번의 수행 평가, 그다음에 15번의 논리 게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들을 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지난해 평가원 트렌드를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4번의 연구 방법론. 평가원 진짜 오랜만에 작년에 부활시켰는데 그걸 냈었고 17번은 굉장히 칭찬 잘낸 문제입니다. 아주 적정 난도로 잘 냈어요. 17번의 사회계층 구조표 문제는 사실 이렇게 3x3 표를 딱 주고 이걸 해석하는 정도가 3월화평에서 또 개정교육 과정에서 취지에 잘 맞는 난도에 진짜 적합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표가 총 4문제인데 그중에 4문제끼리 난도가 조금 너무 편차가 커요. 난 솔직히 13번은 정말 개 오바라고 생각해. 풀면서. 이게 지금 가중평균을 낸 건데 상승률의 가중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지1번의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은 남성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하고 여성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의 가중평균이에요. 그런데 이 식을 풀어보면 특이하게 가중치가 전년도, 그러니까 5년 전, 예를 들어 2005년에 평균 임금이 가중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좀낼 필요가 있었나 싶은 정도로 좀 오바스러웠고, 근데 17번, 19번 표는 좀 무난했어요. 그다음에 20번은 또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13번하고 20번이 본질적으로 가중평균 문제여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낸 문제인데 하나는 개 오바스럽고 20번은 너무 쉬워. 20번의 경우는 솔직히 지문 속에 네 번째 안 줘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 지역하고 을 지역의 인구가 뭐 1대2다 이거 안 줘도 학생들이 실제로 1대2를 도출하게끔 하는 게 평가원이 요즘 내고 있는 가중치비를 도출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13번 너무 어렵고 20번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표 문제 간의 난도 차가 너무너무 컸다라고 보이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16번에 사회운동을 냈는데 사실 작년에 평가원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차라리 빈곤의 유형을 내는 게더 적합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좀 푸시고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개념은 되게 무난했지만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학습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문화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되게 깊은 수준의 어떤 이해나 아주 장기간의 단계적인 학습을 거쳐야 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이 짜준 1년 커리큘럼을 시기별로 잘 충실히 따라오시면 못해도 2등급. 이제 내가 내는 워크북까지 다 풀면 여러분들이 진짜 1등급 받는 게 당연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당연히 선샤인 개념은 필수적으로 듣고 있거나 시작하셔야 돼요. 완강하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개념은 일단 하시고,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표네 문제 있죠? 이걸 다 맞아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수 있는데, 표 별도 강좌가 개강을 했습니다. 2배속 실력 완성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욕심 있는 친구들이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 학습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사회문화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3강씩 몰아서 들으세요. 어차피 현강도 3강 단위로 찍기 때문에 3강을 딱 몰아서 듣고 남은 이틀 동안 워크북과 복습. 하루에 한 1시간에서 맥시멈 1시간 반 정도 투자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점수 나오는 게 사회문화라는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짐의 커리큘럼이 이제 궁금하시다면은 캐스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개념은 완강이 됐고 안 들은 친구도 빨리 오셔야 돼요. 그리고 3월 23일 날 심화 강좌 표를 다루고 심화 개념을 다루는 2배속 실력 완성 당 15강 안에 끝내드립니다. 그게 이제 개강을 했고요. 5월에 기출 강좌가 개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월에 문제풀이 강좌가 개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에서 10월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이니까 아시고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찍다가 끊겼네요.
어쨌든 3월 오픈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에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후 상세 해설은 선생님이 오늘 안에 빨리 찍어가지고 내일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특히나 여러분들 13번 되게 개 오바스럽긴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널즈 되면 풀어야 되는 유형은 맞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이 문제를 해석할 때 해설지도 제가 보진 않았는데 해설지도 대충 써놨겠죠? 학력평가 자세하지 않으니까. 근데 시중 해설에 남자 여자 전체니까 1번 가중평균 묻는 거야. 혹은 가중평균 언급도 안한 해설이 있다면 여러분 제끼셔야 됩니다. 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 가중평균이지 가중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설하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되게 좀 어렵게 내고 있거든요. 가중평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총평 마치고요.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